여보? 어? 구독 눌렀어? 아니 구독 왜 안 눌렀어? 어? 구독 눌렀어야지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콩나물밥이 먹고 싶어서 양념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들었던 오이소박이 가지고 왔고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 콩나물로 되어 있답니다. 양념을 따로 만들었는데 간장, 고춧가루, 그리고 대파, 양파, 소금, 식초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. 당연히 여러분 기름은 안 넣었어요. 순 그냥 이렇게 두 스푼 넣고요. 콩나물밥이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방금 뭐 떨어졌는데 콩나물밥이 갑자기 막 땡기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같이 맛있게 먹읍시다. 혼자 드시는 분들 혼자 드시지 말고 우리 같이 먹어요, 여러분. 그냥 갑자기 왜 콩나물밥이 땡겼을까요?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맛있네.
제가 만든 거. 맛있게 먹어. 응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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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겁나 차네. 그리고 많은 것 같겠지만 없어요. 뭐 콩나물만 다 건져 먹는 기분이야. 쌀밥은 안고. 내가 했지만 역시 내가 한 요리가 최고야.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최고야. 쌀밥만 한 숟가락 남았는데 여러분, 콩나물 없으니까 못 먹겠어.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가 콩나물 좀만 더 얹어가지고 다 먹도록 할게요. 안 그럼 또 내려갔다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. 내려간 김에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다 먹을게요. 여기는 2층이라 잘 먹었다.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셨나요? 지금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 여러분 우리 다시 또 만나요. 나중에 다른 영상을 또 찾아뵐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늘 행복하시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